춘천 동산면에 있는 구전산을 다녀온 영상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토화동에서 출발하지 않고 남쪽의 조양리에서 출발을 해서 산길을 찾느라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정보나 설명은 미흡한 점이 많고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산세가 구절 양장을 9개가 넘는 봉우리와 진흥선이 어지럽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산은 여변산 남쪽으로 뻗어진 능선에 있으며 강원도 춘천과 홍천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전설이 산재해 있는 산이라네요. 그런데 이 산은 등로 찾기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헤매다가 고생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밟은 다음에 바로 올랐던 길로 되돌아 내려온 2001년도 영상이라 일그러지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절산에 올라가면서 동산면 조양리에 와 있습니다. 구절산을 오르기 위해서 지금 조양리 여기 와서 3년도가 끝났어요. 좌우측에 농가가 한 두세마치 있고 여기 입산을 시작해요. 장자골 같은데 장자골에서 바라본 게 구절산. 이쪽으로는 대우고 그래서 경운기 농로가 거의 끝나는 데서 오늘 우측으로 경운길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장자골에서 지금 이제 산으로 가는데 여기 등산길이 확실치 않아서 지금 여기는 해발 한 200, 한 2, 30m 정도 되는 겁니다. 등산로가 맞구만. 능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밭에서 전달이 끝나는 데서 중앙 봉우리를 택해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소나무 그래요. 경사는 심하지 않고 육상 한나무 숲인데 한 20도 정도의 경사는 여기서 일단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밭에서 중가운데 산능선 잔나무 숲이 있는 완만한 능선을 지나면 다시 경사 가지고 잔목하고 굴잔나무 소나무 능선에서 좌측 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로 가면 능이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나왔네. 서남쪽에 지금 동북쪽으로 향해서 능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들. 북서쪽 능선으로 올라가 지금 북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능선에 올라와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 가면 굴참나무 그리고 참나무 터 같기도 하고 지금 뒤돌아보면 올라가면 계속 굴참나무 경사 20도 정도의 육상이에요. 여기는 산터 같은데, 이 후지산. 20, 30도 어느 정도의 경사입니다. 자, 이제, 아림산에 올라왔습니다. 요즘, 동북쪽으로는 반응을 가고 있고, 안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쪽이 북쪽이에요. 서북쪽인데 네, 저기 아마 설악산 아닌가 싶네. 북쪽으로 나가 암벽 잘 되지, 암벽. 네, 저거 설악산 같은 칼날 같은 바위. 엄청난 절벽이고, 저 밑에 조그만한 동네가 하나 있고. 지금 보고 있는 데는 서북쪽인데 계곡으로 따라가다 능선을 하나 놓으면 네, 저 뒤에는 저수지가 하나 보이네. 그 마을 동네 있는지부터 한번 서북쪽에서 서남쪽으로 둘러볼까요? 이거 바로 밑에는 계곡이고 바로 앞산이고 그 뒤로 산이 많이 있는 이건 바로 앞산이에요. 여기도 방향봉이 하나 있고 자 여기는 장안봉에서부터 올라갈 곳입니다. 아마 요 뒤에가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아주 바른 쪽으로는 조창에 나타난 안봉이에요. 계속 이제 안봉으로 이루어진 능선이네. 아주 바위들은 날카로워요, 등등이네. 아이고, 이거 아주 바위가 무서워요, 무서워. 경사도 지고 날카롭고 계속 그런 방이네. 바른 쪽에는 북쪽으로. 아주 엄청 높은 절벽. 자, 저쪽이 아마 대단한 절벽인데, 저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아이들 한번 들어올라가 보겠습니다. 엄마 똑바로 보일 때 찍어요.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은 칼 밝은 능선이 우리길이다. 능선이 이렇게 계속 등산 동안 하시죠. 네. 정상 표시를 보지 못해서 지금 있는 곳이 정상인지 저 뒤에 저 암봉 위가 정상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 찍지 말라고. 아이고, 떨어뜨려. 다시 보는데 저 앞이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전망바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들아, 나 우리가 뒤 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는 암봉에서 지금 뒤 암봉을 뒤돌아본 겁니다. 우리 정상 거의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북쪽으로는 굉장히 심한 밤에 아주 심한 철벽에 암봉은 거의 칼이 날 만한. 자, 여기 정상 가까이 이제 섬 중에. 수상 벌레, 수상 벌레라.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 상황이네. 구절산 정상에서는 서북쪽으로부터 지금 바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천상이에요. 서쪽으로 보이는 동물입니다. 서남쪽으로 보이는 동영상에서 저 뒤에 산도 보이는데 서쪽으로 지금 구절산 서쪽으로 보는 동물입니다. 동쪽으로 한번 봅니다. 야, 이 바른 쪽에 나타나는 동물이죠. 우리가 아까 올라왔던 동물이에요. 그 칼바위 같은 바위. 야, 여기 정상에서 지금 하산길 내려왔는데 여기가 정상입니다. 자, 지금 여기 동해 북쪽으로인데 계곡이 깊고 아주 바위는 칼날바위였는데 상당한 게 단어를 이루고 있어요. 저희가 정상에 지금 올라왔던 내려오던 길 다시 보는 건데, 예, 아주 이쪽에 담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위가, 여기 바위가 전부 오는 건 내려오는 길이 낙엽하고 바위 뾰족뾰족하고 있어서 아주 걷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750m 지금 나왔다면 저 구절산 정상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200m가 높은 저 북쪽으로, 저 북쪽으로 보이는 연엽산이요. 해발 연엽산에서 동쪽으로 쭉 그 산 중턱을 따라가는 산판 임도가 보이는데 엄청난 경사예요. 이 안내 표시가 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올라왔던 길로 다시 뒤에 내려갑니다. 하산길 우측 계곡으로는 원창리에 원창 저수지가 보이는데요. 보겠습니다. 그 저수지가 있고요. 나는 여기는 안 보이지. 근데 여기하고, 네, 여기는 아주 정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하산은 올라왔던 길로 다시 하기 때문에 뭐가 별로 촬영할 게 없네. 산에 안내 표시가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일찍 하산에. 조양산리에서 바라본 구절산 전경이 조양산리입니다.